영상으로 보는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코몽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소중한 게시글과 정보글에 대해서 요청해주시는 분에 한해 유튜브 영상을 올려드리고 발생되는 조회수만큼의 수익을 게시자에게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활동력과 창작력을 타 커뮤니티에서 무상 노동 및 셀프 도외로 허비하지 마시고 저희 코몽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활동력에 대한 철저한 보상을 받으시면서 커뮤니티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맛이 좋구나님께서 요청해주신 게시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에서 인생 지읒된 남자. 맛이 좋구나님께서 실제로 아시는 분의 사례를 올려주신다고 하십니다. 지하철 몰카 무죄 나옴. 예, 공무원으로 활동하시는 분께서 지하철에서 자리에 앉아서 폰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대각선에 앉아있던 여자가 와서 저왜 찍어요 이러는 거임. 황당해서 네 이러니까 갑자기 경찰 부른다고 하고선 사람들한테 나못 도망가게 막아달라고 함. 경찰 와서 수갑 차고 갈래요? 그냥 갈래요? 하길래 그냥 가자고 함. 조사받으면서 인적사항을 말하고 공무원이라 기간 통보된다고 말함. 나한테 찍었냐 안 찍었냐 물어봄. 나는 안 찍었다고 함. 그냥 폰하고 있었다고 말함. 폰은 포렌식 때문에 경찰에서 가져가고 공기계 당근으로 사서 개통함. 그리고 변호사 선임하고 포렌식하고 대략 3개월 지나서 폰 다시 돌려받고 불송치뜸. 쉬어비어 회사에 몰카범으로 소문나고 개빡쳤음. 그 여자는 내 폰이 자기를 향하고 있었고 카메라 소리를 들었다 이러는데 나는 카메라 켠 적도 없음. 암튼 다들 조심하자. 맘만 먹으면은 남자 담가버리는 세상이다. 예. 페미들이 예, 이게 조금 이렇게 한 것으로 지금 생각하셔가지고 예, 좀 극대노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이 사건에 대한 처리 결과도 예, 이렇게 나오고 불송치 최근 아주 최근 날짜입니다. 예, 그래서 밑에 무고죄로 고소 못하냐 예, 이렇게 또 댓글이 달리고 있고 알고 보니 그 여자가 허위라는 인식이 있어야 무고가 성립함. 아님 말고식의 고소는 성립 안 된대. 개 같은 세상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쓴이가 올렸고 예, 경찰에서 쉽게 스마트폰을 가져감 영장도 없이 이미 제출 안 내도 되는 거네. 이게 참뭐 같은 게 현장에서 억울해서 핸드폰 안 되고 비협조면 현행범 체포로 압수 가능하고 말이 이미 제출이지 핸드폰 뺏기고. 난 진짜 이 몰카 잘못된 거 맞지만 이거 신고자도 책임 물어야 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함. 이거 경찰청에 있는 누가 이것을 또 올렸습니다. 무고 혐의 수사하자. 예, 무고 혐의로 이렇게 수사를 받는 지금 여성분들이 많은데 허위 신고 자백. 경찰과 검찰이 내 거짓말을 다 믿어서 일이 커졌다. 이게 요즘 조금 많이 여기저기 예, 밈처럼 퍼지고 다니는 짤인데 예, 이곳을 아몰랑 그냥 나는 말했는데 믿어가지고 이렇게 됐다. 예, 한번 찔러봤다 아님 말고 이러면서 예, 이렇게 신고를 담궈버리는 이런 현상이 지금 자꾸 발생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예, 또 페미 중대장이 또 우리 훌륭한 군인을 한명 사망시키는 또 발생이 사건이 발생이 된 그런 날에 또 이런 주제로 이것이 올라왔는데 남녀 여성 남성 갈등은 예, 그 문진핑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여 간호사 의사 간의 이간질과 그리고 여경 여군을 많이 확대시켜서 뽑음으로 인해 가지고 예, 그것이 국방적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 시민들의 치안 상태로도 좋지 않은 결과,
그리고 결국 남녀 갈려치기.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예, 각종 이런 남녀 문제를 자꾸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문관첩이 행했던 이 남성들의 이제 선거 참여는 과거부터 왕성했었고 이미 예, 거의 모든 투표를 누구를 선거로 뽑을지는 이미 사실상 이제 거의 결정이 돼버렸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바뀌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할수 있는 여성표 아무 정치에 관심이 없었었고 예, 투표를 하지 않던 여성들을 계속 자극시켜서 우리가 도와주고 있다, 챙겨주고 있다, 여성 인권을 우리가 하고 있다, 여성부부터 해서 표를 우리에게 달라. 예, 어차피 남자표는 이제 나올 게 없다. 여성표를 우리가 가져오겠다 하는 문관첩 일당들이 예, 계속 남녀 갈등을 조장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현명한 여성분들은 절대로 그런 예, 북한화 작업에 동원되는 그런 여성표 그것에 휘둘리지 마시고 예, 지금처럼 예, 본인의 생각에 그대로 예, 본인의 생각을 믿고 절대로 그런 안 좋은 예, 그런 남녀 갈라치기에는 동조되지 않기를 예,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해당 요청 게시글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